전남 여수시가 육아 부담을 함께 나누는 공동 육아 나눔터 1호점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달 28일 국동 임시별관 1층에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공동 육아 나눔터 1호점을 열었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공간이자 시민들이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 공간으로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마련하게 됐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6,5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과 기자재를 지원한 데 이어 앞으로도 전문 강사와 교구재 지원을 통한 금융교육과 사회성 발달교육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에서는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진행합니다.